좋은 소리에 대해서 끝없이 갈구하고 연구한다. 자신만의 소리,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언제 어디서 들어도 그것이 나의 연주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트렌드랑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예술가로서의 가치고 뮤지션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조정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타 편곡입니다. 편곡은 뭐 피아노로 하기도 하고 뭐 기타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디사이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기타리스트니까는 기타를 가지고 편곡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작업했던 곡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기타를 이용해서 편곡한다는 거는 기타가 메인 반주를 담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타로 반주를 한다는 것은 단순해요. 아르페지오로 하거나 스트로크로 하는 거겠죠. 뭐 이것도 좋은 음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기타의 특성을 살려서 편곡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래 작업했던 곡 중에 수란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사실 작업은 몇 년 전에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데모 버전으로 녹음해놨던 버전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하자니 그때 그 느낌이 살지 않아서 그냥 그 데모 버전을 손봐서 발매했던 곡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헤이즈 씨가 뭐 또 새로운 파트를 추가하기도 하고 해서 훨씬 더 멋있어졌는데 이 노래 메인 테마는 이런 반주입니다. 코드로 봤을 때는 E flat minor 9, B flat minor 9, G sharp minor 11. 단순한 코드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코드를 그냥 정직한 코드로 치자면 어떤가요? 조금 재미가 없죠? 기타로 편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은 물론 더빙들을 많이 해서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메인 기타가 이미 그 보이싱 안에서 좀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풍성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많은 울림을 만드는 거예요. 기타 한 대 안에서 E flat minor 9 코드를 연주하는데 9 텐션과 플랫 사음이 동시에 울리면서 서로 많이 부딪히는 거죠. 반음 차이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많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9음과 플랫 3음. 그죠? 원래 그냥 마이너 코드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사운드를 내주죠. 그죠? 뭔가 몽롱하고 다음 코드 B 플랫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9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역시 플랫 3음과 9음이 부딪힙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협 화음이 될 수도 있는데 맞는 코드 안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주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G샵 마이너 11. 이 코드는 반음 차이만큼 부딪히진 않지만
오는 만큼의 거리에서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이게 코드가 잘 될까 싶지만 G샵 마이너 안에서는 몽롱함을 만들어주죠. 기타리스트들이 자주 씁니다. 단순한 코드를 이용해서 멋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울림들을 많이 추가하고 사운드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기타 한 대로 아니면 밴드 사운드 안에서도 기타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코드는 G샵 7인데 흔히 이론 공부를 하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어보이드 노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3음과 4음이 동시에 울리죠.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틀린 것 같나요? 듣기에 따라서 틀리게 들릴 수도 있고 혹은 오묘한 소리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타에서만 쓰이는 코드들이 있어요. 물론 건반에서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타에서 많이 쓰이는데 G키에서 5도 7일 때 3음과 4음이 동시에 나는 거죠. 네, 이론책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기타에서는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코드에 이론적인 타당성을 부여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것은 D4 코드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G 메이저 7의 5음 베이스 코드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 메이저 7의 D 베이스. 그러니까 원래 이 코드의 근본으로 쫓아가 보면은 G 메이저 7인데 메이저 7음과 루트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코드인 거죠. 근데 이거를 5도 코드 대신 쓰기 위해서 베이스를 D를 치고 나머지는 G 메이저 코드를 치는 겁니다. 모호한 코드인데 역할로 보자면 모호하지만 그래서 또 매력적인 코드이기도 해요. 이 코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놈의 별의 마지막 코드는 G샵 7인데 이 코드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자면은 F샵 메이저 11 코드입니다. 샵 11음과 5음이 부딪히는 소리죠. 이 사운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G샵 베이스를 더해서 이렇게 몽롱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곡의 전체 반주를 들어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편곡했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IUC의 첫 이별 그날 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코드를 계속 이런 풍성한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반주를 만든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타 한 대로 반주를 해야 되는 곡이었거든요. 물론 뒤에 가서 뭐 스트링도 나오고 피아노도 나오고 다른 악기들이 많이 추가되지만은 메인 반주를 기타가 하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사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곡입니다. 물론 원곡은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벌스 파트를 들려드릴게요. 연주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좀 분석을 해놨어요.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드랑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일단 C키입니다. C키에서 이 풍성한 보이싱들이 사실은 안 나오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래서 좀 손가락 모양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만은 자, 첫 코드는 C 코드입니다. 근데 9을 추가해서 역시 3음과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C보다는 9이 부딪히면서 훨씬 더 풍성한 소리가 나죠. 다음 D 마이너도 역시 9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아시겠지만은 9은 굉장히 벗어나지 않는 텐션이고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도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주자들 기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에서도 많이 많이 이용되는 텐션이니까는 여러분들도 좀 연구를 해보면은 유용한 코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E7. 여기서 뭐 특별하게 많은 울림이 나오는 건 아닌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1번 줄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연주를 해보면 1번 줄의 미가 계속 울리고 있죠. D 다음 코드에서도 그리고 세 번째 코드에서도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기타에서 풍성한 소리들을 만들어주는 핵심 하나는 개방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치는 코드들은 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소리들을 만들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위쪽에 있는 이 개방현을 연주해서 그리고 이런 개방현들을 서로 연결고리로 찾아서 코드 진행을 만들면은 훨씬 더 풍성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코드는 A 마이너 9인데 역시 여기서도 9음과 3음이 부딪히죠. 그래서 풍성합니다. 그 다음 코드는 G 마이너 11. 그 다음은 C7. C7은 아주 평범한 코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코드 G마이너11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면 이 B플랫 C음 그리고 C7에서 이렇게 서로 공통된 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흐름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코드 진행이 복잡하고 많이 바뀌는 코드 진행 안에서는 공통음을 찾고 서로 연결고리를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좀 더 코드 진행의 타당성을 유지해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G마이너11 C7 그 다음엔 F메이저6
거죠. 역시 식스음과 칠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몽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데, 사실 이 코드는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몽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코드입니다. 원래는 그냥 F 메이저 7이겠죠. 이것과 네, 뒤에 게 더 몽롱하죠. 이 F 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정말 이 몽롱한 사운드 때문입니다. 멜로디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보신 코드들과의 연결고리 때문이기도 하죠. C에서도 레와 미가 울리고 D마이너에서도 또 미와 파샵이 울리고 그리고 다시 또 E7에서도 레와 미가 울리는 것과 서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F 코드에서도 레와 미가 울리게 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갑자기 이 F6가 나왔다면은 조금 동떨어진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선 코드에서 이미 이 사운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F6가 나오는 게 전혀 이질감이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 앞선 몽롱함을 계속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코드들은 이제 조금 겹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A 마이너 9 그리고 A 마이너 메이저 69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원곡자의 코드를 연주해야 돼서 이렇게 연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엔 D 서스 이렇게 손가락이 높이 올라와 있지만 역시 1번 줄은 계속 튕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와 미가 또 서로 오는 간격으로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 코드의 원래 소리는 이런 거겠죠. 물론 이것도 좋지만은 좀 더 몽롱하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이 레와 미가 울리는 것 혹은 1번 줄이 계속 울리는 것으로 이 복잡한 코드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거나 기타 연주자로서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많은 연주자들이 좀 선호하는 키들이 있습니다. C키도 물론 좋긴 한데 E키나 D키 혹은 A키나 G키로 연주하는 게 연주자들이 편해요. 기타 연주자들이. 예를 들자면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코드들이 개방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주 자체의 흐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키어도 뭐 이 카포를 이용해서 G키로 연주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E키는 그 루트 코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번 줄이 개방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1, 2번 줄의 이 공통된 울림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은 D키도 그렇고 A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곡은 이 E키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공통음만 사용하는 반주가 있어서 한번 그 곡을 들려드릴게요. 임재범 씨의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아침 이슬인데 편곡은
015B의 정석원 씨가 하셨고 연주는 제가 했습니다. 물론 기타리스트로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기타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루트는 계속 변하지만 코드로 연주되고 있는 거는 1번 줄과 2번 줄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키 안에서 보면 솔도 솔도죠. 계속 코드는 2번 줄과 1번 줄만 연주하고 루트가 바뀌면서 코드 진행을 연주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이걸 이용해서 곡을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하여튼 이 아침 이슬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런 식으로 바꿔본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타 위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저처럼 편곡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본인들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좋은 소스가 될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들을 보면은 아이디어들은 한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개방현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나인 코드를 이용해서 서로 음들이 부딪히는 그 울림을 가지고 풍성한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좀 방식을 찾아서 본인의 곡을 만들 때 혹은 편곡을 할때 이용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고요. 2강에서는 또 다른 곡들 가지고 와서 기타 편곡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